협박을 당했습니다만 당당하게 맞섰던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네. 그 배우 겸유리 씨의 딸이죠. 이유비 씨가 이번 달 17일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제 그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누군가가 주웠죠. 그런데 당연히 이유비 씨는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살해하겠으니 돌려달라. 하지만 그렇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 그랬니 2천만 원을 달라. 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과연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시겠습니다만 당당하다. 뭐 아무것도 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모두 다 체포가 됐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가운데는 어머니 견미리 씨, 오른쪽은 딸 이유비 씨인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핸드폰 주셨다고 2천만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 수가 있죠? 그 핸드폰이 좀 특별했던 겁니까? 일단 뭐 특별한 거는 외형적으로는 없어 보이고요. 혹시라도 뭔가 안에 그 감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 뭐 범죄입니다만 그렇게 할수 있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획사 측에서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또한 그 당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지금 그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현장을 덮쳐서 결국은 이런 범인들을 모두 다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건 저렇게 체포되는 과정에 이런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갈 미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실제로 그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습니다. 장물대까지 선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연예인이면 이런 게뭐이 안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데, 당당하게 맞서서 신고하고 결국 범인을 잡아냈네요. 그렇죠. 맞서야죠. 이게 물러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비 씨가 했던 당당한 대응, 그에 따른 관련된 소식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 준비했습니다.